오늘 여행은 우리나라 최북단 문산 오일장을 찾아왔습니다. 문산 오일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최북단의 그런 시장인데요. 우리나라 그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이곳 파주 지역입니다. 표지판에 보니까 문산자유시장 오른쪽으로 200m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는 뭐 야채와 수산물들이 놓여 있고요. 또 옛날 된장, 누룽지, 또 장날 빠질 수 없는 뻥튀기 아저씨가 등장했고요. 번데기도 보이네요. 술빵도 모락모락, 옥수수도 모락모락. 네, 메주를 아주 잘 띄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웬 줄인가요? 길게 들어서 있는데 뭔가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아, 만두를 팔고 있네요. 아하, 이거는 헌책들도 시장에 나와 있네요. 문어를 삶고 있고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시장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시장은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우매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모습이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그곳에 있는 상인도 다르고 똑같은 물건인 것 같지만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시장의 골목 풍경과 또 사람 내음이 물씬 나는 그런 모습을 항상 새롭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커지네요, 이거. 석갑이다. 아, 예. 어떤 게 풀리는. 튀김 어떠나? 맛있는 게? 3개 2,000원씩. 네. 도넛츠는요? 아, 세 개 있죠. 까만 거. 저쪽 거 두 가지 찹쌀하고. 이건 이름이 뭐예요? 깨철빵. 깨가 들었구나. 5층은 8개 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너무 많이 많았어요. 두 봉지로. 핫 도넛츠. 뭔가요? 아. 일산장은 안 가봤어요. 이거. 어제가 일산장. 서서히 노릇노릇한 꽈배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좌로 굴리고 우로 굴리고 뒤집고 기름에 바글바글 꽈배기가 그 자태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곳 문산시장은 조선시대에는 그 임진강을 이용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각종 물자의 중간 집산지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아주 그 활발한 그 시장이었는데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이제 그 분단이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죠. 어서 오세요. 날씨가 아직은 추워가지고 네. 손 많이도 안 나오셨나 보다. 네, 많이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뭐요? 예, 예. 어디 잡았다고요? 네, 임진강에서 잡은 붕어예요. 가시도 다 발랐어요. 알만 들어 있어요. 해먹어요 지금은. 네, 못 이려요. 핫도그 하고 있어요, 핫도그. 놓으면, 네. 그 가운데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바로 누르면 많이 타가요. 근데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납작해잖아요. 네. 누르면 안 터져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놔두면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이렇게 되면 예. 한 가운데가 설탕이 많이 보여요. 그 저기 고도의 기술이네. 그래서 지금 뿜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한 가운데가 설탕이 많으면 예. 이게 옆으로 안 퍼지고 위에가 꼬는 이렇게 봉처럼 올라와요. 아. 잘못하면 옆에가 다 터져요. 안한 상태에서 누르면 다 터져버려요. 아하. 네. 어쩐지 좀 다르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또 모양도 이쁘고. 그러니까요. 피스피스를 안 하고. 예, 예. 어떤 집은 진짜 막 터지는 것도 있더라고. 예. 터지고 잘못하면 막
저기 설탕 세가지고 여기가 쫙 저기 까맣게 돼버려. 네, 어서 오세요. 하나에 1,000원이에요. 크림인가요? 네. 이 풍어는 어디서 잡아오신 거예요? 네, 임진강에서 잡았어요. 아, 그래요? 아, 여기 문산이라 임진강에서 잡아오셨나 보다. 네. 가시도 다 달랐고요. 아, 가시까지요? 네. 아. 사다리 들어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 예. 예, 북한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면 좋을 텐데. 그때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러게. 붕어빵. 네. 가시도 발랐고요. 붕어에 네. 사다리 들어있어요. 네. 예, 예. 거기다 색다른 알도 들어있어요. 아, 색다른 알이요? 네. 그게 그런 알인데, 슈크림이라고 해요. 이렇게도 허락하나요? 황금잎. 닭꼬치. 예. 이거 오징어 어묵밥. 그리고 만두는 얇게 만든. 네, 옛날 핫도그. 조그만 핫도그, 소세지, 순대국, 크림무침, 삼계까지 돈까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대. 세 개 먹어. 세 개만 먹어. 어떻게 해줄까요? 삼만 세 개 먹을 거야? 크림도 먹을 거야? 떡볶이도 있고요. 맛있겠다. 네. 크림 하나, 팥 두 개. 그리고 저희는 네. 소스를 받지 안 하고 다 만들어요. 아, 직접 만드신다고요? 네, 많이 먹어요. 맛이 네. 틀려요. 다른 옛날 맛 느끼려면 이리 오시면 돼요. 아. 여기는 문산의 그 상설시장 입구이고요. 안에는 잘 그 정비되어 있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어. 손질해야 돼요. 아, 아까 손질을 보자. 조금만 기다리시겠어요? 네. 손 벗고. 나도 우선 한 팩이면 돼요? 그래? 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 껍데기, 그죠? 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하나, 둘, 셋, 다섯. 없어가지고? 또 줄 수는 없지. 유튜브 방송이신가 보다. 네. 아, 여기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물도 단골이에요. 아, 다 그러세요? 한 팩만 하면 돼요, 사장님? 네? 한 팩만? 네, 한 팩만. 3,000원이요. 네. 아주 뜨거우니까 그래도 조금 한 김 나간 다음에 드세요. 네, 꼴로 꼴로 앞쪽으로. 좀 기다리셔야 돼. 지금 꼬리가 지금 포장이 좀 밀려 있어요. 그래, 이거 좀. 꼬리는 어떻게 파신다고요? 한 팩이요? 한 팩에. 한 팩에? 네. 몇 개나 들어가요? 개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일곱 개, 일곱 여덟 개 적으면 더 들어가고 크면 좀 덜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네. 근데 얼마나 기다리세요 이거? 5분도 안 됩니다 아버님. 네? 5분도 안 돼요. 좀만 기다리세요. 좀만 해드릴게요. 예. 받았어요. 이건 뭔가요? 네,
단날은 커야 돼. 푸짐하고 싸고. 이건 뭐 재료가 뭐 돼지고기하고 돼지 떡갈비하고 이거나 고쳐야죠. 고쳐? 응. 그렇습니다.